얘는 만다린이라고 꽃이 이렇게 예뻐요. 나팔 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상태가 조금 그래서 가지를 조금 치고 새로 만들려고 해요. 새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가지치기 해서 제가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태가 지금 이게 만다린이 이게 큰 건데 며칠 관리가 좀덜 돼서 잘못돼서 가지치기를 해서 작은 화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물에 담아 놓으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해보고 담아 놓고 여기도 일단은 다 치고 다 자르고 할 겁니다. 잘라 놓고 나오네요. 바람에 조금 마른 것 같아요. 물도 덜 줬고. 여기도 꽃이 매주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분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담아 놓으면 지금부터 담아 놓으면 일주일 열흘 되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 뿌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몇 개는 이렇게 감아놔서 빠지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감아놨어. 가지를 다칠 거예요. 거의 다 쳤어요. 거의 다친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정리하고, 이때는 요거를 물에 요거를 가지를 다듬어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물에 담겠습니다. 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집에 몇개또 해놨는데 가도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타고 다녀. 얘가 약간 이게 울타리를 치거든요. 물에 담아. 지금 가지 쳐놨더니 많네요. 좀 많이 나왔네요.
꽃잎은 떼고 만다린이라고 얘는 밖에서 잘 자라는 베란다에서 잘 자랍니다. 너무 추워서 좀 마르고. 근데 꽃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피면 계속 피면 너무 예뻐요. 안 예쁜 꽃이 없죠? 이게 얘가 덩쿨을 지어요. 덩쿨. 덩쿨을 지어서 말았어요. 덩쿨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담아놓고 다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나오면 귀엽겠죠? 예쁘고 얼마나 예뻐요. 뿌리가 나오면 뿌리가 나올 겁니다. 많네요. 잘라놨더니 엄청 많아요. 만다린 가지치기. 만다린 가지치기를 해서 작은 화분에 하나씩 심을 거예요. 꽃이 맺어 있는데 자르기는 아깝네요. 꽃이 맺어 있는데 이렇게. 매일 예쁜 것을 한 개씩 올리겠습니다. 구독 열심히 해주세요. 구독을. 오,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많이 나셨어요. 이게 뿌리가 집에도 몇 개 해놨는데 뿌리가 내립니다. 이것도 뿌리 내리면 제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마무리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다시 이거는 새로 다시 새싹을 틔울 겁니다. 여기 남은 거 한두 개 있죠? 이렇게. 이거는 새싹을 다시 틔울 겁니다. 만다린이었습니다. 초록입니다. 구독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앞에 요 만다린을 지금 곧 앞에 자르는 거를 앞에 보여드렸는데 만다린을 전부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았어요. 물에 앞에 담았는 거 보여드렸는데 큰 게 너무 커져서 전부 하나씩 잘라갖고 요걸 포트에 하나씩 심으려고 잘라가 다 물에 담아놨는데 지금 여기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한 25일인가? 20일 조금 넘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잘라놨는 요 만다린이 지금 물에 한 20일 이상 담았는데 날짜를 안 적어놨어. 근데 요 뿌리가 보이시나요? 만다린 뿌리 요렇게 뿌리가 내렸거든요. 여기 내리고 여기 또 몇 개가 뿌리가 거의 내렸거든요. 전부 이렇게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거를 만다린이 빨간 꽃 앞에 보일 텐데 요 새싹이 요래 있는 요화도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렸거든요. 제가 요거를 포트에 심어볼까 합니다. 요거를 잎이 너무 많으니까 잎을 조금 따버리고 요거를 요 밑에
잘라도 되는데 요한은 좀 크게 심겠어요. 나무인데도 담아 놓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나네요. 위에 아니라도 밑에라도 나네요. 이렇게 제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아 이건 두 개 해도 되겠습니다. 위에도 뿌리가 이렇게 났고 밑에도 났으니까 여기 밑에를 살려서 밑에 새싹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심으면 되겠어요. 짤릅게 두 개 됐습니다. 뿌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심어 보겠습니다. 포토에 뿌리 안 다치게 깊게 파서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었어요. 깔끔하죠? 만다린이 보통 한 개씩 심어져 있어서 저도 한 개씩 심겠습니다. 여기도 요 잘랐는 거를 심어 볼게요. 뿌리가 이렇게 심어서 양지 바른데 지금은 가을이 돼서 지금 오늘이 10월 18일인가? 가을이라 양지 마른 곳에 지금 심으면 두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잘라서 뿌리 보여드린 데 있는데 지금 또 나중에 야들을 자라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도 많이 났어요. 다 났어요. 여기도 새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뿌리가 났어요. 심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세 개 됐죠. 이거 지금 다 심을 건데 얘도 심어야 되고 지금 심을 게 너무 많은데 포토가 얘도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다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다린이 꽃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살짝 줄기 식물인데 야생화과처럼 베란다에서 잘 자랍니다. 얘는 물이 조금 말라 있어도 되고 베란다 있으면 한 3-4일에 한 번 물 주면 됩니다. 그냥 손을 만져보고 젖어 있으면 안 주면 되고 키우기 쉬워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얹어 놓어도 예쁘고 빨간 꽃이 나팔꽃처럼 피니까 저번에 요거 꽃대 젖는 자리인데 저번에 요 큰 영상에 보여드렸거든요. 만다린이라고 짠 두 개 완성했습니다. 세 개 완성했습니다. 요것도 지금 계속 심을 건데 양지 바른 곳에 놔뒀다가 잘 자라서 꽃이 피면 제가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다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초록입니다. 또 예쁜 영상 올리겠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짠! 괜찮죠? 이거 나무 종류라서 집에서 키우면 괜찮아요. 이거는 간엽 거실 안이 아니고 베란다 있으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